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색상의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대부분의 색상들이 각기 아름다움의 이면에 놀라운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탄생의 스토리일 수도 있고 소멸의 스토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색상들 중 독특한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 색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0가지 색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과도한 양의 우라늄에 노출되면 건강에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는 우라늄이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나 가공할 위력의 핵폭탄에 사용되는 물질로 잘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헌데 우라늄은 최소 100년 전부터 특유의 성질 때문에 다양한 곳의 색상으로도 표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라늄이 함유된 우라늄 유리를 들 수 있습니다. 자외선을 우라늄 유리에 비추면 우라늄 유리는 형광의 녹색빛을 발광하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라늄 유리는 도자기와 장신구뿐만 아니라 식기 등으로도 제작됐습니다. 한때 우라늄 유리는 매우 큰 인기를 끌었고 이를 상업적으로도 활용한 기업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라늄 유리는 인체의 대부분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나 현재 형광의 녹색빛을 구현하는 우라늄 유리의 사용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 골동품으로만 접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기린갈이라고도 불리는 드래곤 블러드는 말 그대로 색상이 용의 피와 비슷하다고 해서 불리게 된 색상입니다. 예멘의 소코트라 섬을 비롯해 멕시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는 드래곤 블러드의 색상을 구현할 수 있는 원료가 되는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과거 일부 지역의 원주민들은 드래곤 블러드의 원료가 되는 드라카이나 수지 등을 혈액 응고나 각종 상처 치유를 위해 사용했었고 인도에서는 제의용으로 그리고 중국에서는 가구를 칠하는 데 드래곤 블러드가 쓰였습니다. 이외에도 드래곤 블러드의 쓰임새는 세계 각지에서 매우 다양했음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이후 드래곤 블러드의 인기는 과거보다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제작 기법을 따르는 바이올린 등의 제작에서는 현재도 바니시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코치닐은 분홍색, 붉은색 계열이지만 약간은 다른 느낌을 주는 색상을 표현하는 염료로 활용됐습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마야와 아즈텍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후 코치닐 색상은 신대륙 발견 이후 유럽으로도 전해지게 됐습니다. 헌데 코치닐 색상의 염료는 생산이 쉽지 않았습니다. 선인장을 먹고 선인장에서 서식하는 닥틸로피우스 코쿠스라는 곤충의 안과슬 잡아 말린 뒤 이를 잘게 부수어야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코치닐 색상의 염료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0만 마리의 곤충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코치닐 색상은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의류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나 음료 착색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페루에서는 매년 수백 톤의 코치닐 염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량의 상당수는 과거처럼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편안하면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색상에는 녹색이라 불리는 그린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헌데 1775년 칼 빌렐름 첼레는 그린의 이러한 이미지와는 다른 그린을 화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첼레스 그린입니다. 첼레스 그린은 구리와 비소를 사용해 제작됐는데 지금은 잘 알려진 상태지만 19세기까지만 해도 비소에 대한 독성은 제대로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구리탄산염으로 만들어 널리 사용됐던 그린보다 내구성이 좋다고 알려진 첼레스 그린은 이를 대체할 수 있었고 19세기 말까지 벽지나 옷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됐습니다. 당연히 원료의 특성상 첼레스 그린은 인체에 많은 독성 중독을 불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폴레옹이 세인트헬레나에 유배됐을 때 그는 녹색으로 칠해진 집에서 거주했는데 이후 그의 죽음은 비소 중독으로 지목되고 있어 첼레스 그린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정되기도 합니다. 인디안 옐로우는 인도에서 생산되었던 밝은 노란색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형광빛의 노란색이어서 색상이 매우 선명했는데 때문에 무굴 제국과 유럽의 화가들이 인디안 옐로우를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인디안 옐로우는 15세기부터 인도에서 망고 잎을 소에게 먹인 뒤 모래에서 소변을 보게 하여 이후 소변 묻은 모래를 말려 잘게 부어서 생산했는데 당시부터 상당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렇지만 인디안 옐로우는 1920년경부터 인도에서 생산이 금지됐습니다. 이유인 즉 인디안 옐로우를 생산하기 위해 소에게 먹였던 망고 잎이 소의 건강을 해쳐 인디안 옐로우 생산이 소를 학대하는 행위로 결론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디안 옐로우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피스 라줄리는 청금석이라고 불리는 보석인데 이것을 활용해 색상이 구현되기도 했습니다. 파란색 계열이지만 고급스럽고 우아한 울트라 마린색을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피스 라줄리의 역사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기원전 6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 채굴의 역사는 이후 라피스 라줄리를 활용한 많은 장신구와 예술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라피스 라줄리는 유화의 색상 원료로도 사용되어 작품에서 표현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야코포도 시온의 1371년 작품인 승천을 들 수 있는데 복장을 표현하는데 라피스 라줄리가 사용된 바 있습니다. 헌데 라피스 라줄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석을 원료로 하여 만드는 색상이라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라피스 라줄리를 원료로 하여 만든 색상은 브랜드와 판매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40ml에 12만원 내외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연백이라고 불리는 화이트 리드는 명칭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납으로 만든 백색입니다. 얇은 금속 납을 식초에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를 일정 기간 그대로 두면 백색 납으로 부식이 됩니다. 이것이 화이트 리드가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 리드는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정확한 최초의 탄생 유래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화이트 리드가 활발하게 사용된 시기는 바로 고전 유럽의 유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화이트 리드를 유화에서 광도를 조절하고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했습니다. 독특한 빛을 표현할 수 있었던 화이트 리드였지만 당시 예술가들은 화이트 리드의 독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카라바조나 고흐처럼 납중독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예술가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후 화이트 리드의 독성이 알려지면서 1921년에는 화이트 리드의 사용을 금지하는 협약이 비준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대체하는 티타늄 화이트 같은 색상도 등장해 오늘날 예술가들의 화이트 리드의 사용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보라색을 의미하는 퍼플은 엘리자베스 2세의 왕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왕실에서 사용하는 주요 색상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도 퍼플은 왕실에서 사용됐는데 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티리언 퍼플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티리언 퍼플은 오랜 기간 색상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탄생이 페니키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헌대 역사를 넘어서 무엇보다 상당히 귀했던 색상입니다. 모로코 부근의 해안가에서 서식하는 소라의 일부 종이 티리언 퍼플의 원료인데 알려진 바로는 만 마리를 채집해 껍질을 부수어 점액을 추출한 뒤 이를 햇볕에 말려야 고작 1g 정도의 티리언 퍼플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과거에는 가격도 비쌌을 뿐더러 생산량 자체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티리언 퍼플과 같은 색상은 왕실에서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퍼플색의 옷을 입고 과시를 하며 로마의 칼리쿨라 황제를 방문했을 때 칼리쿨라 황제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그를 처형한 것이 이를 말해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머미 브라운은 16세기 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갈색 계열의 색상이었습니다. 머미 브라운은 예술가들이 작품에서 음영을 표현하는 데 종종 사용됐는데 독특한 느낌의 갈색이어서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헌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머미 브라운의 원료가 사람이 유해로 이루어진 미라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머미 브라운이 사람이 미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선호도는 낮아졌습니다. 머미 브라운은 예술가들의 수요가 줄어든 데다 또한 미라라는 원료의 특성상 활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20세기 초가 되면서 시중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현재는 당연히 미라를 원료로 한 미라 브라운의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고 새로운 혼합물이 개발되어 미라 브라운을 대체하는 색상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은색이라고 다 같은 검은색이 아닙니다. 적어도 벤타블랙을 보면 그러할 것입니다. 검은색은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지만 벤타블랙은 무려 99.965%의 가시광선을 흡수하며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벤타블랙은 최초 영국에서 개발됐는데 빛을 잘 흡수하는 특성 때문에 향후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것들은 적외선 망원경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 우주 관측을 더욱 정확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부터 시범적으로는 BMW 컨셉트카 도색, 무대 장식 등에 사용됐습니다. 2014년부터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신소재 색상이라 향후 활용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